그 김여정 씨가 요즘에 예, 저렇게 예. 좀 발작적으로 이렇게 예. 행동을 하는데 예. 뭔가 이렇게 김정은이 신변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이상이 있나? 대개 독재국가는 2인자를 잘 그렇게 조기에 부상시키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제 북한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우리 국정원보다도 CIA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소위 시진트 시그널을 통한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휴민트조차도 사람들이 이제 오해라는 것이 휴민트는 한국이 더 강하다 하는데 제가 보는 견제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급 휴민트 같은 경우는 CIA가 상당히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CIA조차도 소위 김정은 유구설이 나왔을 때 한 예를 들자면은 부스 클링너라고 헤리티지 재단에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이제 소위 폭스뉴스라든가 전문 커멘테이터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CIA 한국 지부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CIA에서 이제 북한 분석관 오래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은이 등장하기 직전에 폭스뉴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발언할 때, 그때 발언했던 것이 정확하게 We don't know what's exactly happening in North Korea.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모른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저 관료 출신이 됐던 뭐 이렇게 뭐 교수 출신이 됐던 다양한 사람들 또 정치권 사람들이 너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처럼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CIA조차도 모른다. CIA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여튼, 이제, 그, 사례를 들자라면 그런데,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북한 같은 경우는 대단히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특히, 김정은 어떤 주변에 그런 어떤 정보를 파악해내는 것은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저는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소위 그, 그 서기실, 북한에 했던 서기실. 지금 이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서기실입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는 소위 수령의 어떤 통치를 바로 밑받침하는 핵심 조직이 서기실인데 이 문제를 제가 2016년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태영호 공사가 이제 그, 이제 올람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책을 내면서 이제 서기실과 관련한 책을 내고 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2016년에 제가 처음에 서기실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한국에서 뭐 아는 사람이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북한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 아니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아야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밉다고 해서 적대감만 표출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문제가 많은 집단이고, 어떤 이제 그야말로 이제 독재의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도 김일성 체제와 김정일 체제가 다르고,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현재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체제가 그럼 어떻게 다르냐 관련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체제에는 김정일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수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실이 그야말로 신부름 하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인데 이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이 서기실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김정은님께 뭐 이제 30 뭐 조금 넘은 나이에 집권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제 상태에서 사실 김정은이 계속 이제 그 북한의 어떤 통치체의 특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수령당 대중 통치 시스템은 하나의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고 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이라고 하는 그 이론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수령당 대중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하는가? 왜 수령의 권력을 절대화시키는가?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 위에 어떤 김정은이 올라 있는 겁니다.
올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수령이라고 하는 지위 역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 서기시림이 있었지만은 집단 지도체적인 성격의 하나의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그 특징을 어떤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가 김여정이 나와서 무슨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서기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서기실의 집단 지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뭐 김정은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김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럴 뿐이지 어떤 뭐 그리고 또 김정은이 죽는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 유고설이 생긴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무너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김정일이 죽은 뒤에 이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구축이 됐는가 이것을 연구를 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2013년에 장성택. 장성택은 어떤 북한 역사에서 대단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수령이 아니면서도 그 수령이 어떤 도전할 만한 어떤 정치 권력을 상당히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더군다나 중국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친중파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김정은 체제가 재개를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김정은의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게 됐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시대라고 하는 집단 지도체제적인 집단 어떤 리더십에 기초해서 했기 때문에 장성택을 강력한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예외적일 정도로 대단히 강력한 권력을 구축했던 더더군다나 중국이 후원을 했던 이 장성택을 재결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서기시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지도적인 어떤 리더십. 그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통치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 지피지기를 정확하게 해야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뭐 욕만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적대감을 많이 표출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지 북한 체제는 김정일 체제하고도 다른 김정은 체제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대북 전략을 세워야지만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김정은의 유고설이라든가 김여정의 무슨 역할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다.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안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큰 위협이다. 가장 본질적인 위협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김정은이 어떻다, 김여정이 어떻다 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지금 핵무장 국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무장하고 있다는 거. 그럼 핵국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남쪽에 대한 완전히 색다른 종류의 공격이나 이런 걸 감행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뭐 저는 이제 그 미국 전 전문가들 그런 것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맥메스터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 안보보좌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했던 맥메스터 이제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하는 게 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은 단순하게 방어 수단이 아니다.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해서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지금 그 어떤 안보 불감증 비슷하게 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뭐 경제력이 얼마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쟁 한판이니까.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뭐 이제 클라우제비치 전쟁론에 입각하더라도 경제력이라든가 문화력 이거는 이제 문화적인 파워라든가 이것은 평소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전쟁이 딱 붙게 되면은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와해되어 있는 상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맥메스터가 현직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뭐 저 지금 이제 어제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뭐 볼튼 존 볼튼 뭐 이렇게 뭐 회고록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을 할 때 그 직전에 했던 맥메스터가 했고 지금은 오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안보보좌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맥메스터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공격용 무기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인식을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너무나 참 당연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 개인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이제 장성들 뭐 중에서도 최고의 군사 전략가 중에 한 명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전략가, 소위 그 현장 어떤 지휘관적인 측면보다는 군사 전략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